정부는 이번 설에는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,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,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등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명절 기간 국민 안전 및 수송 대책도 면밀히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첫째는 성과를 내자는 겁니다.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, 동료 시민들께서 그 차이를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홍보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. 둘째는 현장입니다. 저희가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. 각 지역마다 갈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.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그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셋째는 책임입니다.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저희 당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.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를 좀 뒷받침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들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